맥키넷이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계열사인 생명과학의 이제 구주주 대상 청약일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1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이제 본래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금지되었는데요. 자,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연장이 되었다는 이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 예,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HLB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 신중인수권 정서를, 유상증자를 이제 안 받으시는 분들, 이제 뭐, 매도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에 이제 유증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매도하지 않고 이제 보유자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청약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봐 드리면, 자, 신주 발행가액은 6,650원입니다. 6,650원이고,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제 5월 10일이었고, 이때 이제 1차 발행가액이 권리락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청약일 기준으로 이제 3거래일 전에 이제 2차 발행가액, 그래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통해서 확정 발행가액을 6,650원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배정 이후에 남아 뭐 실권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공모 형태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뭐이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주관사가 대부분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청약을 얼마만큼 이제 기존 주주들이 구주주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청약 관련되는 어떤 이제 통계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6월 24일 납입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권주는 어떻게 되었고 뭐이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생명과학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HLB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쪽의 흐름들은 이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장중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보였는데 비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저항을 여전히 좀 받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어제 단기 이제 1일 일평균 파라볼릭자는 다시 또 이제 살짝 하락 추세 전환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일평에 저항을 맞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도 윗꼬리 흐름들을 일단 보였고 거래량은 좀 증가됐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공매도 뭐 잔고가 많은 뭐 제약 쪽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HLB 쪽하고 뭐 셀트리온 이런 쪽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뭐 이제 한참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도 이 공매도 뭐이 잔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몇십 조씩 이제 있는 어떤 흐름인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금지가 되어서 올해 이제 6월 달 말까지 일단 금지를 처음에 이제 예정을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구체화된 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논의는 뭐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리고 좀더 이제 실질적인 부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오늘 그 13일에 정부가 이번 이제 6월 말까지 했던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결국 그러니까 1분기까지 이제 더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매도 전면 금지를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제 임시로 금융위를 열어서 11월 달에도 이제 임시로 금융위 이제 이게 있으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었고 이번에도 임시 금융위원회 사이트 가면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제 그 회의가 있으면 날짜가 있는데 이제 임시로 이제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을 어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5일에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주 그
긴급하게 이제 뭐 의결을 해서 예,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에 공매도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했던 2천억 정도의 무차익 공매도 혐의도 뭐 발견했고요. 내년 3월도까지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결국 이제 전산화 요구 관련되는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간들을 좀 연장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내놓았던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라든지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수정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에 대규모 이제 불법 공매도 발생할 뭐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산화를 구축해서 공정한 가격 경성을 제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고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이제 그 지금 공매도를 그 상환하는 기간 자체가 계속 이제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간이 없는 것 마찬가지인 부분들을 이제 최장 12개월로 일단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뭐 한정한다. 예. 이 뒤에 보면 이제 연장할 수 있는 횟수 이거를 이제 계속 연장하게 되면 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안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해서 그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서 무차익 공매도 전체 이제 공매도의 92%,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들이 원하는 거는 공매도를 하게 개인들도 외국인 기관 같이 허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인들은 이제 공매도 뭐 이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공매도만 할수 있게끔 불법인 거는 이제 아주 엄벌을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해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하게끔 이제 수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1월 달 이후에 개인들이 뭔가 이제 기관 외국인 쪽에 할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성을 좀 제대로 좀 잡아달라. 계속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청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전산화 시스템 구축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 얼마만큼 이제 실효성 있게 좀 갖추느냐.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 그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의 유효성을 뭐 검증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 통제 기준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실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근접한 시간에 찾아낼 수 있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아주 이제 영미권 같이 아주 가중한 어떤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가할 수 있는 게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빌린 상환 기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이제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연장하더라도 4회차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한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데 이게 이제 뭐 4회차면 1년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좀 더, 시간들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뜻대로 이제 포지션이 될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개인들은 상환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차이가 있던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좀더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보비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어떤 거래 조건을 뭐 마련했다. 그것도 결국 이제 이 담보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예, 이제 공매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더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그 불법 공매도가 걸렸을 때 벌금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 같이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뭐이 관련되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뭐 최장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면 무차익 공매 방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전산화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걸렸을 때 제재 강화.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이걸 좀 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중요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라든지 담보비율 관련되는 부분도, 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부분들을 연장을 또 무제한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이제 4회 정도니까 추가적인 어떤 기간들에 제한을 둔다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내용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뭐 토론회라든지 관련되는 규정들 정비할 때좀더 이제 시장 친화적인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 차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봉상에 이제 파라볼릭자는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또 전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1일 평선을 회복하는 거래량 있는 양봉의 몸통을 이제 생명과학은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회복들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HLB하고 제약이 이제 21일평선 관련되어서 여기는 이제 21일평선 가격이 2만 166원인데 살짝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안착이 될수 있는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더 나와야 되겠죠. 시간에는 이제 1.23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하게 반등을 이번에도 했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반등의 어떤 주 흐름들을 테라피틱스 제약 HLB 흐름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21일평의 회복이 이제 테라피틱스도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와야 되는 모습을 내일 또좀 보여야 되는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가격대에서 오늘 장중에 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흐름으로 지금 그래도 21선 부근에 좀 안착은 조금 할수 있는 양봉이 내일 또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장중에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